왜 이래? 나이야. 응? 너무 좋지, 이런 시간. 그러네. 너무 좋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도 이렇게 또 치맥하면서 또 화해도 하고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구나 또 느끼고 그때 나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이혼 전에 너한테 상처된 말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기 있기 없기. 있기. 왜 아무 말도 안 해?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 안 했으면 언제까지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용기 날 때까지? 자. 용기 내는데 도움이 좀 될까 해서. 뭔데 이게? 이게 다 뭐예요? 천천히 봐. 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겼으면 해서. 뭐 일단 나는 치대 최우수로 졸업을 했고 토익 990점.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거는 내 통장 잔고인데 물론 집 때문에 대출 받으면은 조금 줄긴 하겠지만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있으니까 우리 둘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아! 주식도 하나 있어요, 주식. 작전주 아니고 나름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우량주로 배당금도 3.7%. 이거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결과지. 자, 봐요. 혈압, 피검사, 간수치. 다 깨끗하죠. 완전 깨끗. 그리고 이거 또 내 자랑 같긴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남성 활동성 지수. 이거 봐요. 봐요. 그래. 7. 최우수. 이 최우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요.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케이. 그럼 됐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 나 오늘 그거 만드느라고 진짜. 송다이 외조 계획서. 작성자 남친 윤재석. 달성 목표. 송다이가 윤재석과 결혼을 한 후에도
자신의 자아실현과 꿈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 1. 신혼집을 명인대 근처로 하여 등하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중간 기말 시험 기간에는 모든 집안일과 대소사를 윤재석이 담당한다. 3. 자격증 시험 기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며 필요시 밤을 같이 새준다. 4. 자녀 계획은 송다희가 꿈을 이룬 후 충분한 협의하에 동원한다. 추가. 자녀는 윤재석이 주도적으로 양육한다. 무조건 행복해진다. 둘이 같이. 어떻게 용기가 좀 생기나? 계속 씨. 우리 같이 잘해 나갈 수 있어, 다희야. 집엔 어떻게 얘기해? 어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반 정도? 그럼 나머지 반은 다른 날 채울까? 너 피곤하잖아. 시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니, 차오르는 김에 좀 더 마셔볼래. 그래, 같이 마시자. 용기는 너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짠. 이제 7분 응선쯤 넘어가는 것 같아. 짱 신기. 이 알코올이 이미 필요할 때가 있네. 이제 8. 8? 모든 난관을 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속도가 너무 빠른데. 오빠.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겠지? 장담해. 엄청 재밌겠지? 둘이 맨날 떠들고 맛있는 거 해먹고 같이 잠들고. 잠시도 지루할 틈을 안 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도 처음엔 뭐 좀 충격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같이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겠다는 건데 사돈으로 시작한 게 우리 선택은 아니니까, 어?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다룩한 일이지, 우리가 하려는 일은. 오케이, 나 다 왔어. 가요, 지금. 사고 치러. 지금? 당장? 지금. 나 지금 아니면 사고 못 칠 것 같아. 지금이야! 빨리!
오케이. 가자, 송다희. 응.